특히 이제 그 야당들이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어제 오늘 이어진 그 청와대 발표. 네, 이제 청와대에서 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네. 사실은 다른 야당들과 같이 저희 당도 좀 반대를 내셨습니다. 왜냐하면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게 발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네. 그 개헌안을 반드시 국민투표까지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결국 촛불광장에서 나왔던 국민들의 이제 열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. 지금 국회의 구조가 자유한국당 한 당만 반대를 하더라도 전혀 이 부분이 통과될 네.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예. 대통령이 발의하게 되면 오히려 개헌이 이렇게 통과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진다. 네. 국회에서 이게 부결돼 버리고 나면 전국이 급냉될 듯 되고 그럼 네. 개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오히려 실종돼 버리고 이제 정쟁으로 계속 갈 텐데 그래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형식보다는 네. 이렇게 국회 내의 5당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 이렇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 공통점을 찾아서 예. 우선 그것만이라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개헌을 일단 완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.